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홍주 밤의 수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밤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수확을 하실 때, 밤 농가가 아닌 분들이 수확을 하실 때는 밤을 턴다 그래요. 그럼 밤이 적당히 밤 송이가 벌어진 상태에서 털게 되면 톡톡 털리게 되고, 그것도 이제 익은 상태라고 생각을 하셔서 수확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밤의 수확 시기를 결정을 하는 것 중에 저는 꼭 대비를 할 때 벼에 이렇게 숙성된 정도 요것을 좀 비유를 하거든요. 근데 벼는 다섯 단계로 이렇게 수확 시기를 이렇게 판단합니다. 성장기를 판단을 하는데, 처음에는 유숙기, 그러니까 어리다는 거죠. 그 다음에 호숙기, 그 다음에 황숙기, 완숙기, 고숙기,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저는 이제 밤도 또 거기에 맞춰서, 지금 여기에 보시는 거, 초록 색깔일 때 떨어진 것은 황숙기. 밤이 이제 노랗게 익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완벽하게 익은 완숙기, 요거는 너무 떨어져서 오래된 고숙기,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황숙기를 보면은 밤 알은 똑같습니다. 근데 밤 송아리가 초록색이면서 배에 아직 색깔이 조금 덜 차있는 상태, 색깔이 완벽하게 익은 상태가 아닌 상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완숙기에 접어든 것은 여기 딱 들어보면은 밑에 배 부분도 완전히 갈색으로 변한 정도, 그리고 똑 떨어져요. 그 다음에 고숙기는 완벽하게 익은 정도죠.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저장을 해도 충분히 가능한 정도. 물론 요 세 상태를 전부 다 수확을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가 말하는 이렇게 황숙기에 접어든 이 밤을 가져다가 저장을 하게 되면은 밤에 단맛이 좀 덜하고요. 좀 푸석거리는 감이 있어요. 그래서 공주의 밤 농가들은 거의 대부분이라고 표현했는데 거의 다일 거예요. 이게 밤을 털어서 수확을 하는 농가는 없습니다. 이렇게 자연적으로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낙과된 이렇게 자연적으로 낙과된 밤들만 주워서 수확을 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지금 이런 데도 보이시면은 이것도 분명히 이제 수확을 해도 돼요. 그런데 얘가 자연적으로 떨어져서 바닥에 떨어졌을 때 송이도 그렇고 밤 알맹이도 그렇고 이렇게 자연적으로 떨어졌을 때 수확을 하는 것이 가장 밤에 이 숙기가 적당한 정도입니다. 그렇게 돼야지만이 밤도 튼실하고 그 다음에 완벽하게 있기 때문에 저장도 용이하고요. 그래서 공주 밤 수확의 특징은 이렇게 바닥에 떨어진 알 밤만을 주워서 유통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타 지역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이렇게 털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저희 10월 초순, 거의 10월 중순까지도 가는 만적이라는 품종이 있습니다. 걔네들을 수확할 때는 너무 늦기 때문에, 그때는 수확 시기가 너무 늦기 때문에 털어서 유통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밤이 완벽하게 익지 않은 상태에서 수확을 하기 때문에 만성이나 만적이란 품종은 조금 무르다는 말도 있고, 그 다음에 단맛이 적다, 그래서 가공용 밤으로 그냥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밤은 이렇게 해서 수확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렇게 제가 항상 좀 괜찮은 품종이라고 말씀드린 게 이제 병고 57이라는 이 품종인데, 이 품종은 지금 까서 먹어봐도 참 단맛이 있고 아삭아삭한 맛이 있는 그런 식감이 좋은 밤이거든요. 근데 이 밤 또한 다 떨어진 상태에서 밤을 수확을 하고요. 아까 보여드린 요 황숙기, 제가 말하는 요 황숙기 상태인 밤을 까보면 이 겉껍질뿐만 아니라 속껍질도 잘 까집니다.
예, 보시면은 제가 지금 이빨로 물었는데요. 겉껍질도 벗겨졌지만 이 속껍질이 홀랑홀랑 잘 벗어져요. 예, 그래서 요럴 때 풋밥으로 먹으면 굉장히 맛이 좋지요. 손톱으로 살살 밀면은 이게 껍데기가 자연적으로 이렇게 일어나거든요. 예, 이런 특징이 있는 밤입니다. 네, 그래서 공주 밤은 이렇게 수확을 한다는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